안녕하세요, 호환입니다. 외모와 부를 두루 갖춘 톱스타와 결혼했으면서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해 화제가 되었습니다. 이 여배우는 다름 아닌 이병헌과 결혼한 이민정입니다. 그녀는 이병헌과의 결혼 생활 중 어떤 점이 마음에 들지 않았길래 시간을 돌리고 싶다고 했을까요? 이민정은 한 인터뷰에서 옛날에 했던 일을 바꾼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냐고 묻자 곧바로 결혼이라고 대답해 웃음을 자아내는 한편 궁금증을 불러일으켰습니다. 이어 그녀는 지금도 행복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혼하기 전으로 돌아가서 여행도 다니며 알차게 놀아보고 싶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. 이민정은 대학을 열심히 다니긴 했지만 재밌게 놀진 못했다며 옛날에 너무 못 놀아서 더 놀고 싶다고 대학 시절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. 이에 덧붙여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해서 남편을 만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도 우리는 어떻게든 꼭 만날 운명이니까 괜찮다며 이병헌에 대한 애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. 이병헌과 이민정은 2007년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습니다. 이병헌도 활동이 많았을 시기였고 이민정도 막 데뷔했을 때라 둘은 서로를 위해 이별을 선택했습니다. 이병헌은 당시를 떠올리며 내가 이민정의 악기를 맡고 있는 것 같아 사귈 수가 없었다며 연애보다 그녀가 더 중요했던 그의 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. 둘은 몇년후한 시상식에서 만났는데 이때 이병헌이 이민정을 쳐다봤지만 그녀는 이를 못본 척했다. 자신을 피한 그녀의 행동에 대해 몰두하다 결국 이민정의 꿈까지 꾸게 된 이병헌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민정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서 미웠다며 귀여운 이유를 밝혔습니다. 둘은 이후 공개 연애를 하며 사랑을 이어갔고 이병헌이 먼저 프로포즈했지만 이민정은 일을 더 하고 싶어 고민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그가 나랑 결혼하기만 하면 언제든 기다려 줄 테니 말만 해달라고 했고 이 말을 듣자마자 이런 사랑은 다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. 둘은 2013년 결혼식을 올렸고 이후 아들 준우를 낳아 셋이서만 지냈으나 작년에 딸 서희의 탄생 소식과 함께 둘의 견고한 사랑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최근 이병헌은 올해 말 공개될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 2 촬영을 마쳤으며 이민정 역시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빌런즈에 캐스팅되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누리꾼들은 결혼이 후회된다는 게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, 나도 대학생 때로 돌아가서 놀고 싶다, 돌아가도 다시 결혼한다니 낭만적이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